그러면 짬나는 시간으로 제 방송국에 글쓰기로 나는 피자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 제가 따져보고 아 이 새끼는 꼭 줘야겠다 제가 이런 마인드가 생기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명에게 일단은 지금 세 명 지금 뽑혔어요. 그 다음에 토크온 가가지고 철구로 웃겨나로 바로 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담배 필 동안 구름 가자 빨 동안 여러분들께서 글을 적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수장님 당첨이에요. 수장님은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받아드릴게요. 응, 안 먹어. 이분은 정말로, 이분이 뭔지 했네요. 응, 안 먹어. 이분은 일단은 반어법을 썼기 때문에 당첨. 자, 냉정 형님. 자, 일단은 안 먹어를 썼기 때문에 바로 반어법으로 당첨. 자, 제 쪽지로 바로 이제, 그거 주세요. 핸드폰 번호로 나를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그거를 전화를 드리면서 바로 이제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분 당첨. 자 일단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자 글을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감성파리가 써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분한테는 정말 주시면 안됩니까? 제가 쪽지를 봤는데 며칠 전에 제가 쪽지를 봤어요. 근데 정말로 안 되셨더라고요. 잠시만요. 아 뭐야 렉 걸렸어. 아. 엊그제였나요? 제 친구가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 녀석 중환자실에 누워서 울먹거리며 말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한 번만 철구형이 사주는 피자를 먹어보고 싶어.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철구형님이 사주는 피자를 얻는 거구나. 그 이후로 제 삶의 목표가 됐어요. 친구 녀석이 생전에 피자옷을 굉장히 좋아했었네요. 점점점. 애준이 형. 이번만큼은 BJ와 시청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네 형 동생 같이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자 한 판에 친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이게 진짜라면 진짜 손은 놓는 거고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러더라도 친구를 죽였기 때문에 글 한 장으로 이분께서는 바로 드릴게요. 이분 당첨이에요. 자 이분 일단 당첨이고요. 자 다섯 명을 뽑도록 할게요. 자 다섯 명을 뽑도록 할게요. 자 방송국 게시판 한번 가볼게요.
사유공주 마미 형님께서 별풍선 팬께로 팬클럽까지 정말로 감사드려요. 정말로 감사해요. 와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피자란 이런 새끼는 바로 블랙이에요. 들어가라 그냥. 아. 아이누님 줘라고요? 그렇죠. 아이누님은 바로 드립니다. 자 회장님 일단 독방으로 갇히세요. 제가 블랙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냥 독방으로 혼자 그냥 외로이 쓸쓸히 그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평생 늙어 드릴 때까지 빠져나오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방이에요. 자 아일누님은 드릴게요. 왜냐면 아일누님은 삶에 아일누님 자체가 일단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누님 당첨. 아일누님 당첨.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저는 6살 때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안 계시고 아버지는 술주정에 매일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을 살면서 피자는 먹어본 게 유치원 때 재롱장치에서 잘했다고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사주님 피자 한 판을 친구들과 나눠먹은 게 전부입니다. 늘 피자 한 번은 더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맨날 치느님에게 저의 이런 미친 새끼 아니야. 맨날 치느님에게 저의 손이 가더군요. 철구 형님 피자 한 판을 먹는다면 집 나간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아 김오띠. 자 여러분들 이분 줄까요? 여러분들 이분 어때요? 굉장히 필력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이분 어때요? 그러면 일단은 피자는 많기 때문에 이분 한 장 당첨.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피자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많습니다. 자 지금 당첨. 자 다른 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철구로 3행시 짓겠습니다. 철구 형님 구차하지만 저 같은 놈 피자 일단 그냥 꺼져. 너는 그냥 블랙이에요. 존나 성의가 없었어요. 일단 삭제하고 일단 이런 새끼는 바로 블랙이에요. 그냥 꽁으로 피자를 처먹으려 했기 때문에 바로 블랙이에요. 대답 불래?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꽁으로 먹는 게 없습니다. 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피자를 먹어야지 저런 식으로 꽁으로 먹으려면 바로 블랙이에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피자를 먹어야 하면 안 되는 이유. 걸릴 것 같지도 않고 돈도 없어서 못 먹겠네요. 먹지 마세요. 자 다른 분 볼게요. 자 다른 분 볼게요. 자 기쁜 마음으로 피자를 먹으러 가는데 차에 치여서 지금 뷰레벌 새끼들이 라인 뷰레벌 새끼. 오케이. 자 기쁜 마음으로 피자를 먹었는데 차에 치여서 지금 하바신 마비인 것 같습니다. 철구 형이 저한테 피자를 주신다면 달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자 이분 드릴게요. 철박이 삼지사운이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 당첨. 자 아직 피자는 많아요. 거의 20판 넘게 남았어요. 자 다른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자를 먹어야 하는 이유 아이디 미야비 센파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봉박이에요. 일단 이 새끼는 블랙천옥이에요. 일단은 봉준이 방에서 피자를 드셔야지 저한테 와가지고 일단은 지금 피자를 얻어쳐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통해가지고 바로 블랙이에요. 자 블랙, 자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세요. 어 좋아요 김우띠. 자 들어가세요. 자 다른 분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분, 피자를 먹어야 하는 이유, 아이디가 하이베스트.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릴 적에 어머니가 사주신 피자 점점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꽤 잘나가는 집이었으나 IMF 사태 이후로 기세가 기울어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피자는커녕 햄버거 먹어본 지가 5년째 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주셨던 피자의 맛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치즈와 도우의 조화, 부드러운 페퍼로니, 부탁드립니다. 철구님 제게 피자로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피자를 내놔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자 이분 한번 팬클럽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결론적으로 건방이에요. 자 이분은 결론적으로 건방인데 어떻게든 소설을 써가지고 피자를 한번 처먹어보겠다. 거의 놀부신 보예요. 이 새끼 어디 갔어요. 일단 이런 새끼는 바로 블랙업이에요. 자 그냥 들어가세요. 자 말도 안 되는 뭐 소설을 써가지고 나는 피자 한 판을 못 먹어봤다. 근데 결론적으로 컴퓨터는 있어요. 뭔 말이겠어요. 요즘에 진짜 어려운 분들 보면 가정집에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들이 괜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컴퓨터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머니에게 피자를 한 판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설이었어요. 더럽게도 재미가 없었고요. 자 다른 분 볼게요. 형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이디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거의 꼴리꼴리태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저귀와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어머니는 암수술로 인해 병원에 혼자 계셔서 저 혼자 살고 있으며 한 달 동안 라면과 쌀로 버티고 있고요. 피자를 안 먹은 지 1년이 다 돼가네요. 철구 형님 방송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피자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별풍선을 쏘고 싶지만 쏘지도 못하고 있고요. 외동인데 이 집을 제가 먹여 살려야 돼서 저를 위해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구 형님 이런 저에게 피자를 주신다면 철구 형님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꼭 성공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형님 피자가 너무 먹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습니다. 자 이분, 자 이분은 일단은 필력 자체가 진실성이 보여요. 일단은 처음부터 일단은 제가 태어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먼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저귀하로 이혼하신 상태고 어머니는 암수술을 했대요. 일단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이분은 자 건빵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머니를 파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어머니가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사업에서도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고 아직도 빚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1억이 넘어요.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빚이 1억이 있는데도 피느라 통닭이 잘 처먹었어요. 예? 근데 저 새끼는 빚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닭 피자는 그냥 일하면서 사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냥 블랙으로 들어가세요. 꺼지세요. 자 다른 분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분 보도록 할게요. 자 철구동무 내래 38선에서 보조서다가 피자냄새 못 맡고 넘어왔다오. 날래달라오 철구동무 너 삭제야 이 개새끼야. 자 다른 분 볼게요. 자 흑근형육, 흑형근육님께서 피자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동생이 흘린 피자 밟고 미끄러져서 미친 새끼
2년 전이었던가요? 동생이 흘린 피자를 밟고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피자만 보면 등골이 오싹하고 오줌이 나옵니다. 하지만 총구형님이 사주신 피자를 먹는다면 치료가 될것 같습니다. 미친 새. 자,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힘내시고요. 저희 피자를 먹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인 군유 형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화이팅! 자, 2번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디가 KIM97. 자. 철밥 경찰대자 형님 별풍선 100개 와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아이디 적혀진 자기 아이디로 보시고요. 나는 여기에 당첨됐네? 그러면 제 아프리카 아이디로 꼭 연락처를 주셔야 돼요. Y10216으로 그래야지 피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셔야 아이 수장님은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주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아, 97.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잠시만요. 자, 97로 바꿀게요. 조될 뻔했어요. 음한 새끼한테 피자 갈 뻔했어요. 자, 다른 분 보도록 할게요. 스폭, 애들아, 피자 먹고 싶냐? 일단은 이기하러 썼기 때문에 일배충이에요. 그냥 들어가세요. 시벌려나. 자, 그냥 바로 블랙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일배충을 혐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배당으로 쓰시면 바로 블랙이에요. 자, 그냥 들어가세요. 자, 10개 뱅그로카이, 1개 뱅그로카이 감사드리고요. 앙, 기모띠, 스티캉 감사드리고요. 자, 다른 분 볼게요. 뿡뿌뿌, 꿀잼, 철구 이행시 지어볼게. 자, 이분은 뭐 아니면 도예요. 이분은 뭐 아니면 도예요. 자, 만약에 빅잼이다. 피자를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에 존나 심노잼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심노잼과 동시에 바로 그냥 블랙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철, 철판 갈았다. 구, 구로니깐 피자 한 판만 줬대요. 김오띠. 이거 그냥 들어가라, 이 새끼야. 미친 새끼네. 이거 그냥 글 삭제하고요.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세요. 자, 다른 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보다. 자, 이분을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이 아우디 A5. 저보다 불쌍한 새끼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을 보도록 할게요. 형님, 평생 여태까지 피자 도우만 돌렸습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장 새끼라는데 빵 조가리 한잔안 주고 쥐새끼 갈갈채 먹는 돈만 줬습니다. 뭐야 이 새끼. 시벌렁. 요즘에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알바도 못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몸이 불편해하셔가지고 진짜로 뭐 진짜 알바도 못 줘가지고 기초생활 수금으로 살아가신 분이 많은데 이런 드립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진짜 5개, 팔, 그 다리 2개가 있고, 그냥 부모님이 건강에만 키워줬으면 그걸로 정말 축복받은 삶이에요. 뭔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블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아우디 A5 이분이 별풍선 100개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은 면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건강하게 태어나주게 해준 것만으로 당신은 일단은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른 분 받아볼게요. 자, 다른 분 받아볼게요. 자, 와, 철구 눈곱이 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 볼게요. 내가 꼭 피자를 먹어야 하는 이유 꼭좀 봐줘. 아이디가 비둘기파 두목. 아이디가 비둘기파 두목이. 자, 이분은, 와, 양족발현님께서 별풍선 100개 팬그로카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자, 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프리카 순환으로 이민 갑니다. 거긴 물도 없어서 오줌 뿌려 먹고 증발시켜서 먹는다고 하는. 이게 할 말이냐 이 새끼야. 그냥 들어가라.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완전히 나라를 비하한 거예요. 예?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나라 태어나셔가지고 진짜 요새 뭐 아프리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으로만 먹고 살아요. 예? 그분들께 진짜 한 달에 뭐 기부를 할 수 없을지요 만정 이런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숨만 쉬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른 문 보도록 할게요. 피자 먹으려다가 장발장이 되었다. 아이디 혁이. 자, 이분 보도록 할게요. 어릴 적 동생이 피자 먹고 싶다고 계속 돌려서 어쩔 수 없이 피자 숙고를 가서 피자를 훔치다가 피자 숙고 사장님에게 엄청 맞다가 노비가 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났습니다. 지금 24... 지금 2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동생이 피자를 사달라고 합니다. 또 장발장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장발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피자로 주십시오. 자, 이분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냥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제 동생이나 제 친구도 이제 겪어봤어요. 제 친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생이랑 이제 형이 같이 사는데 진짜로 피자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약간 치킨 같은 건 남들은 가족끼리 먹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피자를 먹고 싶다 하는데 피자 숟가락에 피자를 훔쳤어요. 그러면 좆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제 친구들도 이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이분 당첨이에요. 정말로 힘내시고 정말로 다시는 뭐 돈 찌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힘내십시오. 자, 이분은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혁이 형님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장을 뿌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애들아, 나도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거의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댓글로 갈게요. 댓글로 지금 몇 장이 남았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10장 됐죠? 나머지 20장은요 중계방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정확히 11시 40분에 글을 쓸 겁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보세요. 11시 40분에 글을 쓸 겁니다. 댓글 쓰실 때 꼭 옆에 카톡 아이디 적으셔야 되고요. 선착순 20명 받겠습니다.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자, 그렇죠. 카이 형님께서 말씀해드린 댓글 이벤트예요. 댓글로 그냥 빨리 쓰면 되는 거예요. 1등부터 20명 제일 빨리 쓴 사람 가도록 할게요. 자, 댓글에다가 뭐 이응 쳐도 되고 이응에다가 카톡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컨텐츠로 와야 되기 때문에 40분에 글을 쓰고 바로 키도록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40분에 글을 쓰고 바로 키도록 할게요.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피자 못 먹으신 분들 댓글로 꼭 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제 방송은 아프리카에 키도록 하겠습니다.